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방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특별한 영역 네 가지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에 관련된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결론을 맺어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 속에 들어있는 특화된 영역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이것을 집중하시면 상당히 유익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방언을 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곧바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은 일반적인 영역, 또 중보 사역의 영역, 또 방언 찬양의 영역, 또 우리가 축사 능력 사역의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총체적인 결론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방언에 관련된 정리가 확실히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방언과 예언과 통역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언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둘 다 인정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해야 될 때는 성경 구절 하나 딱 뽀집어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쏴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유익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익이 뭐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방언이 유익하지 않다면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방언을 더 말함으로, 여기서 더 말함으로 이 말은 종류 여러 가지를 말하고 폭이 넓고 깊은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는 예언과 방언의 차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일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공적인 예배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공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가 방언이 푹 말을 풀어질 때에 그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통역하지도 못하는데 통역이 안 되는데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여기 청중이 알아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공예배 시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굳이 통역이 필요하지 않지요. 아멘? 혼자 기도하는데 뭘 통역을 해. 내가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 말 마디마디를 통역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공예배 시에, 초대교회 때는 공예배 시에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나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그때 말을 하게 돼요. 그때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통역이 없이는 말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통역도 동시에 주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방언을 하다 보니까 막 너도나도 방언할 수 있다 해서 막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금한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통역 없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예언과 방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말로 할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음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일만 마디를 해도 덕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언의 균형 있는 적용을 말했다라고 제가 지금 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영의 기도라고 규정을 돼 있죠.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아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둘 다를 인정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14종 39절에 나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예언이 좋다니까. 난 예언 받은 자는 뭐 더 우월하고 더 뭐 특별해서 예언 받은 줄 알고 방언 말하는 자들은 막 무시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언을 말하되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방언 말하는 것 또한 금하지 마로. 금에 대한 애대 금에 대한 애대 성령께서 금하지 말라 하는데 인간들이 금해야 되겠다 하면 맞아? 안 맞잖아요.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풍성한 자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해서 은사죠.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꺼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까? 고아가 뭐가 고아요? 부모가 뭐가 부모입니까? 자기 자녀의 모든 안정과 필요를 책임지는 분들이 부모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여. 아멘? 부모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아들은 어디로 가요? 모든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없기에.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를 영적인 삶, 육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안전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기 위해 모든 자원들을 풀어주시겠다. 아멘? 일반적인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로 연결을 누벼라를 들으시면 거기서 왜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면서 일반적인 방언을 받는 분들이 방언에 막 바뀌어가면서 계속 풀어져 나가는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기도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기도만큼 쉬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기도가 어려워요. 믿습니까? 왜 쉬운가? 기도해놓으면 다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하기가 사단이 방해를 하고 누르고 하니까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인 방언의 영역을 포함해서 특별한 영역까지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왜 허락을 했을까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은사로 온 것 같습니다만은 왜 그러한 은사들을 각 성도들에게 여기저기 저만 준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답은 간단해요. 아무리 봐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즐거운 일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 항상 곁에 계시면서 큰 시련을 당할 때, 낙망할 때, 마음이 무거워 괴로울 때, 아멘입니까? 고통을 당할 때 도움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기도해야 돼. 더 어렵지. 그래, 기도하면 된댔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일들을 풀어놓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권면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할 마음을 갖지요. 누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아멘. 마음에 기쁨이 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새 힘을 날마다 받게 하세요. 기도를 안 하고 쉬면요, 영적으로 무기력이 들어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왜 몸이 무거워? 죽도록 무거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있습니까? 기도로 풀어놓지 않고 성령의 간섭이 없으니까 무거운 게 정상이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가볍고 날마다 명쾌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평안을 유지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늘 젊어. 나이 먹어 늙으면 어찌야? 힘이 없어. 60이 넘으니까 힘이 없대 소리가 나와. 나도 30대 때 팔팔했어요. 며칠 밤을 새도 괜찮았어. 이제 밤 새우고 나면 그 이튿날까지 굉장히 이게 육신은 자꾸 늙어가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신앙이 젊어. 늘 강건해. 늘 신선해. 늘 명쾌해. 늘 발랄해. 생기 발랄해. 힘이 있어. 영적인 강건한 힘이 있어. 기도하고 막 뛰는 사람들 보면 굉장합니다. 아멘입니까? 막 활발해. 막 활력이 넘쳐.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막 그것에 현실을 뛰어넘어 막 일어나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담대한 거야. 담대하고 막 힘이 넘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드링크처럼 활력소가 됩니다. 기도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점점 영적인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각들이 막 예리해지면서 영적인 일이 펼쳐질 때 그 어떤 일들을 명쾌하게 예리하게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사단들이 하는 일들을 쫙 눈으로 보면서 저거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빨리 간파가 되고 그것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가 육성, 악성, 죄성에 묻혀서 허우적대, 진흙 속에 묻혀서 허우적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오라고 그러면 왜 나오느냐고 그러느냐고. 여기가 좋은데, 진흙도 괜찮은데요. 아마 괜찮은데 진흙 팩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괜찮대. 왜? 진흙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게 팩이 피부가 좋아진다며. 그러는 자기는 육성, 악성, 재성,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세상에서 느끼는 맛이 있는 거야. 그거에 빠져서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고, 왜 그렇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느냐고 지랄이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막 날카로워지니까 마귀가 자기 집 안에서 역사만, 아유, 이거 마귀 역사구만. 기도해서 부셔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듣고 쉽게 간파하고 빨리 개최하면서 갈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자기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빨리 캐치가 되고 뭐가 잘 되냐면 순종이 잘 돼요. 기도할 때. 아멘. 순종. 하나님 그렇죠? 맞죠? 이러면서 순종이 잘 되는데 저기 진흙창 속에 있다 보면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진흙창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은 어두워져 있어요. 영혼은 어두워져 있어. 볼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들리지가 않아. 아멘입니까? 진흙만 보여. 팩만 보여. 그 팩 때문에 매끈매끈한 피부만 보여. 겉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겉에 것만 보여. 여러분,
방언은 성경이 말하기를 명백하게 증언하기를 영의 언어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는 영의 언어다. 죽어있는 저 세상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영의 언어가 방언기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 의식 있는 말이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온전하지 않아요. 나는 온전해, 나는 아주 그냥 인격자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인격자요. 믿습니까? 온전치가 않아요. 왜?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인격 속이나.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영은 영 자체로 순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은 순결해요. 여러분, 우리의 혼의 영역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이 생각만 해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성, 악성 모든 이러한 부패한 성품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죠. 아멘입니까? 말씀을 보다가 큐티를 하다가 문득 기도에 엎드리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한쪽에는 성령의 법이, 한쪽에서는 육신의 법이 나를 곤고케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막 교란해서 연막을 쳐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봐야 되네, 여기 연막을 막 쳐놓고 혼미케 해놓으면 그게 제대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에 대하여, 은혜의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가. 보세요. 이 세상 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 귀신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 혼미케 하여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하여 알지 못하도록 막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아, 내가 이렇게 믿어지질 않아? 아, 내가 이렇게 안 믿어져? 예,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쫙 비치면 확 깨달아질 텐데 그것을 가려놓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면서 울림이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용시켜주려고, 알아듣게 하려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상태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러니 영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더 많은 것을 깨달아지고 하시고 믿어지게 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믿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성령께서 권고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권고하시면서 기도하고 하게 하시고 막 풀어놓게 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설교는 케르그마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를 해놨어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가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게 왜 필요한지. 난 죄인이 아니야. 예수 필요 없어. 우겨대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여.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죄가 가리워져서 너희에게 듣지 않네,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시다. 믿습니까? 죄가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구만리삼천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가 아니라서 못 오시는 게 아니오. 사람도 그러잖아.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님 계신 곳으로 걸어간다 이 말이오. 육지라면. 근데 바다라서 못 간다 이 말이오. 하나님이 바다가 육지가 아니라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너와 나에게 있는 죄 때문에 못 오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영과 교류하고 계세요. 잘 들으세요. 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풀어서 쉽게 알아듣게 쉽게 하는 겁니다. 자, 은혜의 본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권고하시는 본부가 여기 안에 있다 이 말이요. 우리의 영혼 안에. 아멘입니까? 참 이런 말씀 또 못 알아들어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본부가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못 만나느냐? 우리 안에 이렇게 와 계신데 왜 못 만나냐? 죄가 가르막해서 못 만나는 겨. 멀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고요. 바다가 육지가 아니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성, 악성, 오만함, 그 교만함, 묶임, 이런 것 때문에 착 가로막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달려들이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아유, 죄가 있다는데도 인정을 안 해. 피고인 주제에 우기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재판장님이 판단을 내려놓으셨어. 인생은 죄인이란다. 아멘입니까? 누구 할 것 없이. 믿습니까? 성도여, 왜 방언이 필요한가? 왜 이렇게 방언이 필요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여정과 인생여정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지나가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계기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떠나갈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사람들이야.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올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가는 세상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나는 저 세상으로 말할 때 천국 세상을 말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저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은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아직은 남아있는 여정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잘 들으세요. 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따라가야 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영어 한번 써볼까? 가스웨이. 유식해 보입니까? 그리고 씁디다마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죠. 쉽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믿습니까? 김영희 권찰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 되어져서 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거예요. 실감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주 쉬워. 당연히 쉬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힘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주 쉬워. 말씀대로 삶은데, 삶은데 성령이 없고 육에 딱 육성악성체 그냥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형편에 놓인 성도들을 돌보시는 이가 계시니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성도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 말도 많고 탓도 많은 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 설교도 다 패해질 것입니다. 오시기 전만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방언이 필요 없어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네. 다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은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폐하리라. 아멘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설교도 없어요. 무한하신 주님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열어주신다 한들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인 것에 머무르게 되지요. 부분적이에요. 여기 네 가지 그 특화된 영역도 역시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도 부분적인 것이지 온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폐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난리가 아니에요. 예. 알고 보면 모두가 걱정스러워서 우려가 돼서 염려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비판이든 긍정적이든 다 염려돼서 예수 잘 믿자는 얘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들, 어느 비판하는 목사님이나 뭐 아니라고 하는 목사님이나 기라고 하는 목사님이나 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예수 바로 믿자 예수 바로 믿자 다 이 얘기요. 한마디 딱 얘기하면 믿습니까? 하다못해 안티까지도 예수 잘 믿으라잖아. 안티까지도 그러면 니들 천국 가겠냐? 안티들까지도 예수 잘 믿어요. 천국 간다고 안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떠듭니다. 여러분 댓글 부대가 한 10여 명씩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이 기성교회 목사님들 한마디 말하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개떼처럼 발달려서 물어뜯고 막 비판하고 막 말씀은 진리는 이런 거야 뭐 이 진리는 이런 거야 예수 바로 믿어야 돼 이러고 다 합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바로 믿자니 고마운 일이요. 나도 그들에게 예수 바로 믿자고 하는 말이요. 안티야 안티야. 창조야 창조야. 창보가, 인시가, 인길이, 인숙이, 정작, 미숙이, 미정이, 조심, 기다림, 다 나와봐.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예수 바로 믿자, 이 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 그대들이 말하는 그 모든 판단이 주님 앞에 가서 다 판단받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 잘 믿자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시비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성경적으로 다 정리해놓고
내 안에서 딱 체계가 세워지면 아유 비판을 하든 어쩌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방언, 설교, 예언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직 자기,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 살아가는 계기 되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우거하는 계기, 고통스럽게 겪어야 될 일들이 이 땅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어떤 이는 교수로, 어떤 이는 학자로, 어떤 이는 바꿔주는 목사로, 있습니까? 어떤 이는 실 능력 행하는 목사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은혜대로 주셔서, 어떤 이는 치유사역자로, 믿습니까? 가지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무진행이 같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권사님들은 치유의 능력이 많았었어요. 글도 모르는 분이 손만 대면 병자가 났어요. 여러분, 고린전서 12장 4정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아유, 한글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 백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백종을 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 은사죠. 여러분, 은사죠. 2대8로 머리칼 쫙 세우고, 딱 쪼개놓고 교수하는 목사는 우월하고 꾸정무든 앞치마치고 밥퍼주는 목사는 허접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신자들이 저 뒤에서 울매불매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받은 성도는 허접한 것이고 많이 배고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은 우월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는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는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은사대로, 은혜대로, 분량대로, 믿음대로, 실력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확확확 맡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다 오너라. 아멘인가요? 본인에게도 유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어떤 이는 가르치기를 잘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이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데 가서 손을 대고 열심히 기도해 주면 그의 마음이 편안해서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못지않게 교수하는 건 못지않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줘서 평안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분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사입니다. 그러나 맹신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방언을 말하면서 많은 도전과 딜레마, 고민, 질문, 기도, 응답 속에서 나름 균형 잡힌 모든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모두 방언만 말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언만 줄기차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처음 방언하시는 분이나 자꾸 방언을 하는데 의심이 오시는 분이나 확신이 없는 분이나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 의식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의식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겸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기도의 내용을 확실히 아니까 마음에 열매를 맺는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 무슨 말 하고 나왔지? 내가 인지가 안 되니까. 내가 인식하는 걸로, 내 생각한 걸로, 내 마음이 원하는 걸로 기도를 했으면 아, 나 무슨 기도했어? 이렇게 마음의 상이 딱 맺혀져가지고 이미지가 딱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의 상에 이미지가 쫙 그려져서 내가 오늘 이런저런 저런저런 저런저런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마음의 상이 맺혀질 때 이게 열매인겨. 마음의 상. 근데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는 어때? 내 영이 기도한 건 분명해. 그 신비한 노래로 신비한 세계들 앞으로 있을 이 자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먼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셨을 거야. 그가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필요를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인식을 못해.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나 뭐 기도했지 할 뿐이지. 이미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 그날에 필요한 날마다 우리는 새벽기도 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아니면 또 밤기도 하면서 이렇게 방언을 기도할 때 그에게 필요한 많은 필요를 그날 그날 매일매일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무슨 기도한 거야 하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은 이미 맺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요. 아멘. 영적으로 많은 것을 맺혀 있는 걸 나는 인식을 못해서 무슨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투정을 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아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아니, 내가 뭐 구할 거 있는데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거 네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라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어떤 이미지상, 인식된 것이 딱 각이 쳐지기 때문에 그것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했어. 근데 방언 기도하면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해기는 무수히 많아서 나를 위해요. 유익한 언어가 풀어졌지만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아닌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들로 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 빨리 빨리 응답되어 옵니다. 빨리 응답돼. 빨리 응답돼. 빨리 응답돼. 내가 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은 영의 세계예요. 말은 소리를 내게 되죠.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진동을 가져옵니다. 진동은 곧 파동과 파장을 가져옵니다. 영의 세계는 파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파동으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납득이 안 가죠. 저 세상에 소리로 가는 겁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얘기해주고 계세요.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찬양을 부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높여드리는 이 모든 것이 찬미예요. 찬송이에요. 노래만 갖다가 띠글띠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백날을 불러봐도 죄인처럼 살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겨. 있습니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그분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버나님 되게 하는 나의 행위가 그분을 찬미하는 거요. 그냥 신랄하게 비판 좀 해줘볼까 한번. 신랄하게 비판 좀 해줘볼까 한번. 여러분 균형 잡힌 이 성도가 아직 연약하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저희들 같이 이렇게 숙달되고. 우리는 차라리 이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 속의 모든 말을 다 실려보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오. 많은 훈련, 이 수련이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막 하면서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면 더 할 말이 없을 거야.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김영희 군찰님
그좀 큐사랑방 어쩌면 그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관련된 걸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을 딱 놓고 그 사람의 관련된 것을 집중하면 성령께서 방어도 하게 하셔. 기도 안 해주고 싶은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방언 기도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고 날마다 난 방언하고 몸미를 했는지 아유 난 마음이 이래요 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 주신 방언들이고 아멘. 자기의 삶을 위해서 풀어놓으라고 여러 가지 풀어놓으라고 일반적인 방언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특별한 영역까지 우리에게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요 예배나 이제 영성 강의를 할 때나 세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이거 개론 정리를 딱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중보 사역의 영역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중보 사역의 영역이 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만 좀 할게요. 중보 사역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일반적인 중보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중보 사역이란 무엇인가? 예, 그야말로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중보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교회 기도도 하고 목사님 기도도 하고 성도들 기도도 하고 우리 기도회로 모이자 라고 모여지는 이 일반적인 개념을 가진 이 기도 모임들이 있죠. 사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중보하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사실 중보라고 말을 쓴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진정한 중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재 기도라고 할까?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우리 또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교회 속에서 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에 이때 나타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전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요. 이것도 중보 기도고 대표로 나와서 오늘 풀어질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이것을 방언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이런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나와서 정확하게 이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언어도 우리 전도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을 묶어서 이렇게 대표로 기도한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특징이지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 기도 모임이 들어갔을 때 남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같이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일반적인 언어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의식 있는 기도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어라고 하는 마음의 상을 다 맺히고 들어오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중보하거나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 마음의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다 그려놓고 내 마음에 담아놓고 상황을 놓고 그렇게 방언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방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영역은 좀 높이 들어가고 숙달되어야만이 그것이 절절절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시킬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역들을 주셔서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보 모임이라는 게 풀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일반적인 중보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 사역을 하는 중보 영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별 사역은 도대체 뭐죠? 라는 질문이 있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따로 남겨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850명이나 되는 이방 제사장들과 영적인 싸움이 딱 붙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 앞에 엘리야가 굉장히 곤고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간 이 마당에 나만 홀로 남았군요. 이렇게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감동을 주시면서 너만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너 외에 내가 남겨놓은 자가 따로 있어. 7천 명이나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숨겨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쓰시려고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여기 보세요.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남들은 다 타락해가고 남들은 다 세상을 따라가고 남들은 다 교회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성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 와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 따라올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입 맞추지도 않고 믿습니까? 타협도 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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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런 사람들 있어. 이 얘기예요.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보를 받으십니다. 이런 영역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꼭 기도 안 해도 이 영역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저도 방언하기 전에 이미 잡혀 있었어요. 이런 영역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아니면 저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하여, 뭐 아주 이 세상에 풀어져 있는 많은 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위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임의로 아우 뭐 기도해야지 국가민족 초창 기도해 하는데 기도해야지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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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할수 없이 보따리 들고 산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부담 때문에 계속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눈에 띄지 잘 않는 사람들, 부자도 아닌 것이, 좋은 승용차도 못하는 것이, 추리하게.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긍휼함이 풍성한지 시키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혼자 앉아서 울매불매 고풍스름 터뜨리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한 감동이 오면서 저 조선시대부터 아주 그냥 이 한국의 일대기를 쫙 알게 하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저는 방언 받기 전에도 이미 그런 영역이 알수 없이 들어가서 할때 어떤 분이 기도가 끝나고 나는 밤새도록 끝나고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다가와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자기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울었다고 옆에서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뭔가 유창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 중보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언을 받았어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은요, 믿음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특징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으셔. 계속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기시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야.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이 기도를 성령께서 확 잡고 끌고 가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해. 그래, 나를 먼저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나는 믿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리듬이 나오든지 간에 나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믿습니까? 끝도 없이.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뭐 이런 기도가 있어 이러신다면 안 돼.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믿어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방언으로 끌고 가실 때 일반적인 언어로 할 때보다 훨씬 쉬웁디다. 그러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아프면서 이 여기 이 갈빗대가 너무 힘이 들어가고 막 힘이 주어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성령을 따라갈 때 이 갈빗대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막 이렇게 팽창되니까 막 힘이 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팽창이 되니까 이 갈빗대가 막 끊어지고 부서 이거 혹시 부서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갈빗대를 꼭 쥐고 있을 때가 많고 또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게 창자 끊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꼭 붙들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원에도 제 한 40년을 이러고 왔다 갔다 해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보고 하면 참 무지랭이가 그것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가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뭔 기도했냐면 아유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 내가 등허리를 탁탁 두들겨주면서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지금 쓰고 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귀하게 여겨줘.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 나는 기도할 때 쫙 기도원에 수백 명이 앉아서 기도해도 쫙 듣고 있어 나는. 이렇게 이상한 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고 훑어. 그리고 좀 감동이 따고 막 그 사람 옆에 가서 딱 앉아. 어디서 오셨어? 그렇게 은혜를 저도 삼아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중보 사역에 들어가면 그런 영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늘 간섭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간 선배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보의 용에서 하나님의 남겨놓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할 때 딱딱 지목하셔서 불리듯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달려와서 성전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막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영역이요. 그래서 그거를 안 이후에 기도해서 중보 아유 제가 중보 기도 모인 팀장이에요. 저 기도 많이 하세요. 결국 우월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자기의 그 애통함과 마음의 눈물을 다 주님께 드린 자들이죠. 마음의 눈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중보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팁이 있어요. 팁이 있는데 이들은 그 상대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영역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영역에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뭔가를 알게 하세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심령이다 심령을 안다 그래서 심령기도라고 그러는데 심령기도라는 건 없고 이렇게 손을 댔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배경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까지도 탁 꽂혀버려요. 그 사람의 평소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그냥 쫙 적나라하게 싹 빨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팁이야. 그래서 어느 사람을 기도해다가 기도하고 아니 집이 뭔 일 있어요?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아 맞아요 어저께 어쩌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게 하셔요. 알게. 아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만 아는 자들,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들의 기도를 재료로 삼아, 기도가 재료입니다, 재료. 저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다
받으셔서 영계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영계의 천사들이 동원되도록 이 나라에 어떻게 어떤 영적인 행정들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보 영역이 있습니다. 중보사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어떤 분들이 어머 나 같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빛도 없이 소리 소리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오히려 체요 체요. 믿습니까? 성령님만 아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도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도 성도들이 타락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이 막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요. 남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예,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아멘입니까? 목사님들도 계시고 방언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평생을 북한을 위해 기도하신 분도 있고 저 다 아는 거예요. 저거 다 알아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아멘. 그분들께 감사하지요. 이런 기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런 특별 영역에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자기 가운데 작동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나 봐 하고 달려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역에서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그 순간 아멘. 그 순간 때려 누구를 쓰실지는 몰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 중보를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쫙쫙쫙 끌어내서 그때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중보 사역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딱 해놓으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기도할 뭐 교회 가서 뭐 무슨 뭐 중보 모임 해가지고 뭐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안 받는 거 아니니까 이게 특수한 상황이 있다. 특별한 사역이 있다. 남겨진 자들에 의하여 오케이? 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언 찬양을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은 찬양을 하게 돼요. 이 찬양, 방언 찬양의 영역에서도 역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예, 두 가지 영역을 첫째 일반적인 영역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 영역을 말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시시비도 없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방언 찬양하면 굉장히 나는 뭐 방언 찬양을 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우쭐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언 찬양을 할 때 이 찬송가에 풀어져 있는 모든 작사 작곡된 것들, 이 복음송에 풀어져 있는 작사 작곡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크로스비 여사 같은 분들, 훌륭한 분들, 감동에 강한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소경으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다 작곡한 겁니다. 그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천 년, 이천 년 역사 동안 불려온 찬송이에요.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송, 이런 그 복음송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작사가 되어지고 작곡이 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풀어져 있는 이런 찬송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모르지만은 문득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자기가 하는 방언으로 이 찬송이 방언으로 흐르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양을 흘러나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찬송이 곡도 모르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찾아놓으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돼도 밑절인 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날랄랄 왈스미 날랄랄 왈스미 랄랄랄 왈스미 랄랄랄 왈스미 이렇게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노래인데 이렇게 곡에 따라서 이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그 찬송을 하고 뭐 이게 뭐 이런 것도 있나 그러면서 제가 아침이 되어서 얼른 성가대를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집사님, 제가 아침에 기도에다가 자꾸 이렇게 곡이 나와요. 그러면서 랄랄랄랄 해보래요. 그분이. 뭔 곡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20대 후반인데 랄랄랄왈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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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탁했죠. 그때는 완전 하이로 나왔어요.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 저는 하이로 올라가는 목소리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뭐에 이끌려서 하여튼 이거보다 한 옥타브 올라요. 한 옥타브 높은데 하이로 나오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자 빨리 아침이 되어라 빨리 아침이 되어라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페이지죠? 508장입니까? 제가 가사를 읽자면 근데 그때 그 가사가 지금 우릴 같이 그랬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몇 장 몇 절일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찬송인데 그러면서 알려줘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찬송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가사가 뭐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그 찬송인 거야.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덜커덕 주저앉았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504장? 508장. 제 가사를 좀 잊어먹었는데. 자, 이래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에서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전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을 보면서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면서 그때 가슴에 이 온 가사가 제 온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메시지를 내게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저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전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보세요 제가 이 찬송을 그걸 펼쳐놓고 하는데 이 가사가 그대로 저한테 오면서 가장 큰 울림이 되는 내목이 뭐냐면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멘 예수 믿고 한 두어 달 됐나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게 와닿는데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그대로 제 가슴에 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이런 부탁을 하시다니 천사가 부러워한다네 천사도 부러워한다네 아멘입니까?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랄랄랄 왈스미 랄랄랄 왈스미 랄랄랄 왈스미 가사도 모르는데 가사 아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아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곡만 이렇게 방언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가대 대장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찬송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찬송을 탁 펼쳐나고 270장 찬송을 제가 하루 종일 부르면서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저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 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가슴에 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방언으로 찬양을 받았어요. 가끔가다 저는 이 찬송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내게 주셨구나.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이때 이 방언 찬양은 저에게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오케이? 이런 찬양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제가 강단에 딱 올렸으면 이런 많은 찬송이 제게 방언으로 푹 풀어져 나왔대. 아,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감지를 하죠. 특별한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이것은 누구나 방언, 이렇게 복음송이나 이런 찬송은 뭐 기도하고 은혜 받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메시지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메시지고 그 내용을 주신다고 받으면 돼요. 그것을 방언으로 찬송하시는 분들을 제가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많이 보죠. 그러나 이 영역이 아닌 아주 특별한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메시지이면서 메시지를 줄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 뭐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놓을 때이 찬양이 오는데, 그때는 여기에 나 있는 곡조나 가사를 전혀 쓰지 아니하고 복음송에도 전혀 없고 이런 곳에도 전혀 없는 성령님 작사 작곡 노래 박보명 즉석 그날 그시 그날 그시 단회적인 것한 번만 나와 두 번도 안 나와. 할래도 안 돼. 아멘입니까? 내가 녹음까지 해놓고 하려고 해도 그 감동, 그 감격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단회적으로 메시지로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집회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영예 찬양이 딱 임하는데 이분을 보니까 찬양이 딱 나오는데 곡도 다르고 곡이 전혀 생소한 곡이 나오면서 생소한 단어가 풀어져 나가면서 이분에 대한 예언을 툭 합디다. 하게 됩디다. 말씀이 딱 따라 나와. 그렇다면 이 찬송은 지금 이 메시지로 주는 거야. 메시지를 줄때 찬양을 먼저 풀어놔 주시고 그 찬양을 따라서 팍 나왔어. 이 사람 앞에 서니까 이 사람에 대한 찬양이 저 친구한테 줬던 것이 전혀 아닌 다른 곡, 다른 가사. 그러니까 나오면서 메시지가 툭 나갑니다. 이분한테 쓰니까 이분도 곡도 다르고 가사도 달라. 방언 가사가 전혀 달라. 언어 방언으로 나오는데 다 언어 방언이죠. 예언적인 건 언어 방언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단어, 정확한 구사. 단어가 정확히 구사되고 또이 마디마디가 정확히 구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툭 나가면서 언어도 다르고 구절도 다르고 음도 다릅니다. 그것이 나가요. 이렇게 왔을 때는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또 전적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일어날 때 거기에 합당한 찬양을 주시는데 저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곡과 단어가 다릅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지하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문제가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내일이면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나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언 찬양이 계속 나와. 아주 바뀌지도 않고 그냥 탁 나와서 그대로 해버렸어요, 저는. 하루 종일 나오면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 이튿날 문제가 촥 해결됐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또한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성령께서 그 이 사람을 쓰실 때 나를 통로 삼아 이 영의 찬양이 풀어져 나오면서 동시에 예언이 나갑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문제를 안고 막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언어를 주셔서 영계에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파쇄 하시고 이게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순적히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 때 이런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촤악 하면서 확 풀어놓으니까 일이 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들은 다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툭 나가면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주님이 이분이 막 울기도 하고 그 받는 분이 막 울기도 하고 맞아 이러기도 하고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만 통로지요. 아멘. 성령께서 저를 쓰시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언 좀 받아야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받았으면 언제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주고 싶지. 감동이 와야 했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앉기만 하면 예언해 주는 사람 조심하세요. 성령이 강하게 감동이 와요. 해주는 거야. 감동이 와서 그냥 묻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갈 때가 있어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광범위로 당신이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 성령님에 따라서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주셔야 돼. 아무리 오늘 집회하면서 오늘 꼭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뭔가 볼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어. 이럴 때 너. 성령의 감동이 안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그냥 기도에 취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녘 비면은 쫙 열어서 보기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영적 전쟁이 수행되는 걸 다 보고 해. 우리 금요일 밤에 할 때 구지원 성도가 막 영적 전쟁이 수행되는 걸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보여지게 하시고 영적 전쟁 이 찬양이 막 흘러나갈 때 영계가 막 밀려가는 영계가 막 옆으로 밀려가는 거야. 이 찬양이 막 강하게 막 주님을 찬미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찬미할 때 그 영에 검은 운구가 막 비켜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래. 진짜일까? 진짜요. 진짜 막 검은 운구가 벗겨져 나가면서 찬하게 벗겨 나가면서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특별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찬양을 막 하다 보면은요 이 마음속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귀신들이 탁탁탁탁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튀어나가 못 견디고 튀어나가. 그러면 네 다윗이 영의 찬양 악기를 튀었어요. 악기를 튀니까 귀신이 떠났다 그랬어.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면 단지 그냥 악기만 키면 우리 김동건 청년이 기타만 치면 귀신이 떠날까? 아유 찬송을 많이 하면 귀신이 떠나.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악기만 무조건 켰다고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고 감동에 휘감겨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뭘 잡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와 감동하시나 나가니까 악기를 툭 들 때 귀신이 못 견뎌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재즈를 틀어버리면 귀신이 나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악기도 되어줘야만이 악기도 튕겨지고 도와줘야만이 그들에 의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특별한 영역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개론을 정리해놓고 이렇게 두 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놓고 이제 수시로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축사 능력 전문 사역자의 기도는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 안에서 문제야.
안 명성도 안에서 문제야.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하면 여러분의 그 묶임, 말씀드렸잖아요. 알 수 없는 묶임, 영계에서부터 묶여온 이 모든 묶임, 기가 막힌 사연. 아이고 내 팔자는 내 삶은 왜 이래 하는 사람들 탁탁탁탁 끊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영역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영역이니까 요 정도로 이 방언 속에, 방언 속에 일반 방언 받을 때 이런 영역이 사실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확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영역으로 쫙 연결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개론 정리가 됐어요? 이렇구나 하는 거. 그래서 들으시면서 아 나도 방언 찬양하는데 나는 그럼 이 영역이네? 구분이 돼야 안 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 영역에 다 있어. 그렇죠? 제가 많이 듣잖아요. 특별한 영역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다고 뒤에서 막 이래가지고 제가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분에게 댓글을 달아놓으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셨죠? 안 누르셨으면 이 방송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좋아요, 구독 지금 다 누르세요. 빨리 핸드폰 키세요. 아멘. 예,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많은 거 풀어줄 테니까 어서 내놔라, 내놔라. 주님이 자꾸 부담을 줬어요. 알겠어요. 알았다니까요. 아까운데 어떻게 주라고. 안 알려준다니까요. 풀어라, 풀어라. 알았다니까요. 이래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꾸 내가 이게 버팅기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이 더 있단다 그랬어요. 저는 기대하고 합니다. 우리 저는 이렇게 안티들을 보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와. 예수 잘 믿자고요. 아멘. 함께 공유하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보길 원합니다. 창조 씨도, 장복 씨도, 인식이도, 인길이도, 인실이 이름도 있고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끝. 할렐루야. 우리